호텔 비용도 어떻게 하냐. 몸에서 살이 나오겠다. 프로포즈 장소 꾸미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싸가지 옷까지 달아주고. 다 내려놨다. 재계약 위해서라면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꾹 참기로. 근데 명태 걔는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흥청망청이야? 아니, 너한테는 김밥 한 줄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빈대 자식이잖아. 그 싸가지가 식품회사 사주의 따님이시란다. 뭐? 와, 천하의 빈대가 천벌 대신 로또를 맞았네? 야, 이놀이! 이놀이! 야, 너 나랑 얘기 좀 해. 너랑 할 얘기 없거든? 야, 복명태!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해. 내가 얘 대변인이야! 야, 몽순아. 넌 좀 빠져. 어, 너 목 돌아간 줄 알았네. 야! 야, 빨리 나와. 너! 아니, 나와서 얘기 알아서! 와! 야야야! 야, 나 돈 넣고 적급해. 뭐? 야, 내가 너 줄 돈 있으면 저 바다에 갖다 버리겠다. 야야야야야! 이러다 좀 장난치지 말고 좀 꼬주고 급하다고 좀. 아, 나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가가고 싶냐? 어? 뱁새가 황새 쫓다가 바지가랑이 뜯어진대. 아, 나 이 지지배가 진짜 속갈머리 하고 나 진짜. 야, 그래 알았어. 야, 꽁한 거 있으면 풀자.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. 자, 봐봐. 이 남자가 똥 수저에서 다이아 수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잡지 않으면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고. 그래서 요번 기회에 현금이든 카드든 고추에 다 쏟아부어서 그 집 사위만 될 수 있다면 이 신세는 너에게 두 배, 아니 세 배, 아니 열 배로 내가 다 갚아줄게. 그러니까 네 말은 네 투자에 동업 좀 하자. 그치, 이제서 말이 좀 통하네. 야, 야, 카드 되니까 카드 좀 봐. 와, 진짜 너 쓰레기. 와, 야야야야! 너 진짜 자꾸 이러면 나 이사진 서울에 보내버린다. 너 감강정 직원 아니고 클럽메이트라고. 너 진짜 너 이거 빼내. 나 아시다. 그치, 얘기했잖아. 어, 나 이거 진짜 못 지워. 못 지워. 깔끔해. 그러니까 내 얘기를 먼저 들어봐. 주제야, 아직도 남의 남자한테 재척돼?